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기간 꽉 막혀있던 지역 주택시장의 묵은 채증이 마침내 해소되고 있습니다. 청주 주택매매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실상은 외지 원정 투자가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어서 지역 실수요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거래 절벽에 빠졌던 지역 주택매매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건 올 가을부터입니다. 집값이 장기간 큰 폭으로 떨어져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많이 없어서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매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매매를 한 거고요. 지난달 청주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412건, 한 달 전보다 33.6%나 증가하며 2015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전체로는 2,485건, 한 달 전보다 26.9% 증가해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활발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폭증한 청주는 매수자 상당수가 매매 차익을 노린 외지 원정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특정 단지를 집중 매수해 가격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고사 직전의 지역 주택 시장에 자극제가 된 건 분명하지만 내 집이 없는 장래 실수요자 입장에선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직 오를 여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거고, 청주 지역 그 정서상은 이렇게 많이 짓는데 왜 오르나 이해를 못하는 거고. 다만 최근의 거래 호황은 일부 인기 단지와 신축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청주 전체로 파급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